자, 많은 학교에서 쓰는 내신 교재 올림포스2의 두 번째 강 수능 어나우시스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학교의 내신 범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영상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삶에 대한 어떤 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기가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인데 갑이 전화를 바로 끊어주는 거예요. 아, 바쁘구나, 그래 알았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하다 보면은 왠지 그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바쁘세요? 물어봤을 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따 뭐 일도 있고 막 그러면 바로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전화해요? 탁 끊어주는 거죠.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준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았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도 자기도 이렇게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시 30분 정도 되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I was speaking on the phone with the client. 나의 클라이언트인 고객인 마이클 토마스라는 일리노이주 멀리 있는 시카고가 있는 도시 그 주예요. 그 주에서 온 마이클 토마스라는 친구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finish the project by noon.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고요. Casually mentioned it to him. 그냥 단순하게 mentioned it to him. 그에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죠. 병렬 구조로 뒤에 있는 mentioned와 head가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형감으로 나올 수 있는 25냐는 것인데요. 자기가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That would 아마 그것은 signal to most people that 대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It was time to start winding down the conversation and talk on a minute or two longer. 중간에 나와있는 to most people 부사절이니까 랜덤한 자리 나와서 갖다 버리면 시그널의 목적어가 바로 빨간색 밑줄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좀 12시까지 끝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드디어 대화를 끝내야 될 때구나, 그리고 한 1, 2분 정도만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but no Michael, 마이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next thing I heard, 내가 다음에 들었던 것은 마침 친근하게 of course we'll talk again soon. 아 물론이죠. 그러면 나중에 전화해요. 그리고 클릭 탁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나는 마우스피스, 이 전화하면은 입 쪽에 있는 부분이 마우스피스죠. 입 부분이라는 거니까 수화기를 놀랍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he migration, 그가 끊은지 전화를 끊고 나서 놀라움과 경탄, 아주 감탄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읽었거든. 내가 바빠 죽겠다는 거를 이 사람이 알고 제일 원하는 게 좀 그만 좀 얘기 좀 하고 좀 닥치고 내 일을 하게 해주는 건데 이 사람 너 바로 또 얘기해 줬잖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감사한 거죠. 그는 즉각적으로 understood my imperative, 나의 명령 혹은 나의 해야 될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를 그의 감정적인 기대,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텔레폰 테크닉, 전화상의 테크닉 중 하나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엔드 병렬로 뒷 for a for, 그래서 경탄한 이유, 감탄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적인 예상, prediction,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에게 내가 가장 보물 같이 treasured 생각하는 전화의 테크닉 중 하나를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When someone says his time is tight,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족하다고 말하면 you have only 10 seconds. 난 딱 10초밖에 안 남고 있구나. 한두 마디의 친근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 그냥 재밌죠?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서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전화하다가 어쩌다가 내 친구가 그 클라이언트이면서 이제 오랫동안 고객관계이면서도 친분을 쌓았던 분이 바로 나를 배려해줬죠. 그래서 덕분에 나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거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어휘나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모든 문제마다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힘들지 않게 바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연결사도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연결사 추론으로 내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전체적인 서사성 그리고 주제나 제목같이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어널리시스는 여기까지.